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수칙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미세먼지 문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부터인 거예요. 네. 아마 감기 증상처럼 이렇게 목 칼칼하고 네. 이거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아이랑 같이 한강 쪽에 나갔었는데요. 네. 강 건너에 건물이, 저 한강 건너에 건물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때 낮 시간이었는데 해를 보면서 엄마 저게 해야 달이야.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먼지가 짙게 깔렸는데 네.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나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주말에 경기가 9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리고 네. 서울과 인천이 89, 충남 87 뭐 이렇게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이제 지역의 일평균 농도가 이렇다는 거고 그 말인즉 이제 시간대별로는 지역에 따라서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평택에서는 농도가 그 260까지 치솟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 서해안 연안 지역 쪽이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이제 고농도 원인이 중국에서 처음에 이제 유입이 됐고, 여기다가 이제 황사까지 더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대기가 정체가 되면서 먼지들이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먼지가 들어올 때는 공기 이제 대기 상층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세먼지가 높으면 비상저감 조치라는 게 내려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부산, 울산부터 그게 내려졌습니다. 네. 상층으로 들어와서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점점 먼지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땅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이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죠. 지금도 사실 뭐 이제 유입과 먼지가 계속 유입돼서 정체되는 게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면서 주말만큼은 아니어도 지금도 오늘도 사실 공기질이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수도권이랑 충청, 뭐 전북 전부 다 나쁜 상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강원이나 뭐 광주, 경상도 지역 이런 곳도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딱 보면은 보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진짜로 뭐 정말 깨끗해서 보통이냐 뭐 그거는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이제 초미세먼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초미세먼지는 네. 좋은, 보통, 나쁜, 매우 나쁜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안내를 해요. 네. 여기서 이제 법정 기준, 환경 기준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상의 단계,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3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기준이거든요. 이거보다 네. 낮아야지 이제 보통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35가 기준이지만 캐나다는 27. 그리고 뭐 세계보건기구나 호주 이런 데는 25 이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통이지만 외국 기준이라면 이게 충분히 나쁨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우리가 공기다. 우리가 기준이 굉장히 느슨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강화해서 이제 이만큼 된 거고요. 2018년 3월 이전에는 50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것보다 두 배 더 나쁜 수준을 우리가 그냥 이것도 괜찮은 공기구나 이렇게 예. 알고 있었던 거죠. 정부가 우리 오히려 미세먼지 네. 상황이 나쁜데 괜찮다. 네, 이렇게 네, 네. 지금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그렇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네, 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미세먼지 얘기만 나오면 막 떠들썩했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제가 이제 기사 건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2016년부터 이렇게 쭉 증가해서 2019년에 피크를 쳤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0년부터 이게 갑자기 급감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제 기억에도 2017년, 2019년 이때 이제 환경부 출입하면서 진짜 여름 한철 빼고는 거의 미세먼지 기사를 엄청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이제 막 거의 국민적 공분이라고 부를 정도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던 때가 언제냐면 2019년에 1월에서 3월 그때입니다. 이때 제가 오죽하면 그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114, 1월 14일. 이때 이제 서울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129까지 와. 치솟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부권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안 좋았고 네. 이때 이 농도가 역대 초미세먼지 측정 이래 제일 나빴다. 최악이다. 이렇게 이제 막 보도가 한창 됐었는데 네. 두 달도 안 돼서 3월 5일에 그것보다 더 심한 미세먼지가 찾아왔어요. 이때는 서울의 일평균이 135 까지 올라갔거든요. 기준치 4배도 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때 뭐 거의 재난 영화다 막 이렇게 막 계속 보도가 됐고 해서 급하게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를 꾸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필두로 하는 국가기후 환경회의라는 게 4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언제부턴가 이제 미세먼지 기사가 굉장히 뜸해졌어요. 작년에 미세먼지 보도량을 봤더니 예. 2019년 보도량의 30%도
안 돼요. 그리고 시민들 관심도도 마찬가지인데 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 트렌드 검색을 해봤더니 피크 때에 비해서 지금은 검색량이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언론 보도도 그렇고 대중의 관심도 굉장히 차갑게 식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공장 가동이 뭐 줄어들면서 대기질이 좀 좋아진 측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만성화돼서 이젠 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둔감해진 겁니까? 약간 저는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먼저 네. 이제 대기질 측면에서 사실은 약간의 개선도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예. 2019년 초에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한바탕 이제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이제 막 기구가 끓여지면서 그해 엄청나게 이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미세먼지 또 나빠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예. 이제 그때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장 가동 이런 게 중단이 됐는데 미세먼지는 기후 변화랑 비교하면 배출원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 뭐 자동차, 석탄 발전소 그런 이제 배출원은 거의 비슷한데 예. 차이가 뭐냐면 기후 변화는 이 온실가스가 계속 공기 중에 오랫동안 남아서 장기간에 걸쳐서 그 영향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근데 대기가 정체되면서 그렇죠. 이제 온실가스가 오래 머물면서 예. 예. 근데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먼지잖아요. 그냥 예. 바람 불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배출이 갑자기 멈추게 되면 즉각적인 개선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사업장들이 이제 셧다운되고 뭐 자동차도 많이 안 다니고 하다 보니까 청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국제적으로 기후 변화 이슈가 너무 크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그동안 기후 변화 별로 관심 없었지만 더는 이제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서 이제 대기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미세먼지에서 기후 변화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뭔가 정책도 많이 나오고 해서 통계를 보면요. 2017년에 전국 이제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는데 네. 이게 이제 2020년에 19로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2021년엔 18, 그리고 작년에도 아직 확정값이 나오진 않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할 걸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는 어때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높아요. 비교할 수 없이 아직 높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18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뭐다 워낙 땅도 넓고 도시가 많은데 미국에서 예. 이제 LA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기질이 안 좋은 곳에 속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여기가 이제 15 정도 돼요. 연평균이. 예. 15면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이 15거든요. 연평균. 예. 연평균 15를 넘으면 안 되는 게 사실 법정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고 그동안 이 공기질 개선하느라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7조 원 넘게 쏟아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1조마다 1 마이크로그램씩 줄였어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네. 지금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인데 미국은 LA 가장 나쁜 곳이 지금 우리 기준치 정도고 파리와 런던, 도쿄 이런 데는 지금 한 10 정도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공기 우리나라 지난 주말처럼 미세먼지 엄청 심할 때 제가 가끔씩 일본 그 대기질 사이트 들어가 보거든요. 네. 그럼 도쿄 보면은 거기는 막 5 6 이럴 때가 그래요.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 숫자가 왜 이러지? 근데 진짜로 거기는 예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동안 분명히 개선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이게 뭐 결코 깨끗한 공기가 된 건 아니다. 사실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3안 3위 이게 아직 나오는 걸 보면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 3일 춥고 4일은 네. 미세먼지가 낀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뭐 3안 4온 이거를 이제 바꿔서 3안 3위 이렇게 되는데 예. 이제 3안 4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북쪽에 그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했다가 좀 수축했다가 하면서 막 엄청 추웠다가 조금 이제 살만했다가 약간 이런 게 이제 반복돼서 붙은 말인데 네. 이게 이제 봤더니 이제 따뜻해질 때 수은주가 오를 때 미세먼지 농도도 같이 오르더라라고 하면서 3안 3위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춥다고 느끼는 날은 보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풍이 엄청 많이 같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먼지가 당연히 잘 흩어지겠죠. 예. 근데 우리가 포근하다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예요.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시아 대륙에 자리 잡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대륙성 고기압이 아니라 그냥 조금 지나가는 이제 공기 덩어리인데 네.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고기압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리 누르는 성질이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이제 빨리 지나가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쪽에 딱 덮고 있으면서 얘가 계속 자리를 잡고 있으면 계속 위에서 아래로 공기가 눌려지니까 얘가 잘 확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면 그 덕분에 포근하긴 하지만 대기질이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춥기를 바래야 되는 건지. 그렇죠? 추우면 바람이 좀 불고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조금 나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건데 기후변화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4만 3위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워낙 기존에 익숙한 4만 4온에다가 말을 붙여서 그렇지 4만 4온이라는 것 자체가 깨진 지가 이미 꽤 됐죠.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계속 추웠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어떤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규칙성이 많이 깨지고 요새는 블로킹이라고 하는 대기 정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기 정체가 벌어진 이유는 뭐 요새 보도가 워낙 많이 돼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트기류라고 하는 것들이 빨리 돌아야 얘네가 이제 남북의 온도차도 확실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북극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기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남북 간의 온도차가 별로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제트기류가 점점 이렇게 느슨하게 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한기가 쏟아져서 엄청 춥다가 어떨 때는 한동안 이게 도대체 겨울이야 봄이야 할 정도로 막 이렇게 따뜻한 이런 날씨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래서 당장 보니까 내일부터는 한 뭐 낮 기온이 12도 13도 이렇게 보통의 한 3월 중순 정도의 기온이 또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풍속이 약해진다 이런 연구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역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뭐 IPCC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아시아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한 뭐 3, 40년 동안 그 풍속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지표 부근 바람이 점점 약해질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적혀 있고 작년에 기상청이 배포한 자료에도 우리가 온실가스를 서서히 줄이더라도 대기 정체가 점점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람이 약해지는 건 기후변화 때문이니까 우리가 당장 어쩔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출하는 그 오염물질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만큼 더 적극적으로 줄여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후 변화에 기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절대적인 배출량을 줄이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유럽 지방이 뭐 겨울 기온이 영상 20도씩 가고 막 하고 맞아요. 스위스 알프스의 스키장이 막 다 문 닫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앞으로 참 지구가 어떻게 기상 현상이 발생할지 또 미세먼지는 또 어떻게 심할지 걱정이 되네요. 자, 오늘 지구생활 백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미술랭 가이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